자, 1번에 0dBm의 전력을 갖는 신호가 손실이 30dB 시스템을 통과하는 경우 출력의 크기는 손실이 30dB라 그랬죠. 그러면은 0dBm에서 손실 30dB를 통과하면은 마이너스 30dBm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0dBm은 1mW예요. 미리와트. 그리고 얘는 뭐예요? 바로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하면은 얘는 요거하고 요거 하면은 답은 0.001mW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데시벨 문제는 꼭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응?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올 거야. 자, 2번. 자, 신호가 XT, XT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사인 제곱의 2 오메가 제로 T의 복수지수 프리에급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프리엔 트랜스폼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프리의 급수가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프리의 급수 이게 이제 주기함수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거는 이제 진폭이야, 진폭. 그러니까 이제 1 기본파 2 3 4 5 6 그 진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걸 이제 복수 지수 프리의 급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물어본 거야. 자, 준 거는 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의 그 다음에 사인 제곱 2 오메가 제로 t 요걸 이제 준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요 형태로 가져가야 되니까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하고 요거는 자, 여기 이제 사인 제곱일 때하고 코사인 제곱일 때는 다르죠. 4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정리 한번 해주자. 2분의 1 맨 앞으로 가자.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써주자. 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있는 요거 2분의 1에 코사인 4 오메가 제로 t를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통신신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했던 공식이 있었지. 그게 뭐였었어? 오일러 공식이죠. 자, 이게 이제 오일러 공식이고,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면은 이쪽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처음 하는 친구들 좀 배려해 주는 거야.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바로 그냥 가도 되는데, 여기 처음 하는 친구들은 되게 좀 낯설고 막 어렵다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전공은 6개월 지나가면은 큰 차가 없어. 응? 자기만 열심히 한다면. 이런 식이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요식을 써서 요거를 지금 뚜껑만 조금 열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죠. 예, 그렇지?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요거는 요거니까 앞에 2분의 1을 내보내고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그지?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엑스포넨셜 오메가
제로 t. 그럼 양측 스펙트럼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이 있는데 2분의 1이 또 나가니까 4분의 1이 앞으로 나가겠지, 그지? 그리고 exponential j의 4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4 오메가 제로 t.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양측 스펙트럼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면, 이미지로 얘기한다면 바로 0.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0은 크기가 2분의 1이에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메가 제로 있는 것도 크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오메가 제로 있는 것도, 예, 여기에 있는 것도 2분의 1. 요거 이해돼요? 크기? 요거. 자,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3은 없어. 그지? 3은 없으니까 그냥, 2도 없네. 3도 없네. 그래서 2 없어. 3 없어. 그 다음에 4의 크기가 4분의 1 정도 되는 게 하나 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 없고 3 없고 4의 크기가 4분의 1 뜨는, 자, 이런 개념의 이제 문제야. 4분의 1이니까 좀 작게 할까? 자, 이거 이해되겠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를 스펙트럼 그리면 이렇게 돼. 이거를 양측 스펙트럼이라 그랬지? 자, 그러면은 답이 1번 2분의 1 맞고, 2는 0 맞고, 3도 0 맞고, 4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냥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겠지 뭐. 그지? 크기니까. 응?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든, 뭐 그거는 뭐 상관없어. 자,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양측 스펙트럼 문제, 복수지수, 프레급수, 예,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이 개념을 좀 빨리 익히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보자. 그래, 3번은 자, S1은 자, S1, S1은 101011. 자, S2는 001101 이렇게 써요. 해밍 거리가 뭐냐? 해밍 거리는 뭐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 하나, 그렇지? 일치하지? 일치하지 않지? 일치하지? 그럼 해밍 디스턴스는 3이라 그러는 거야. 해밍 디스턴스는 3이다.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지. 자, 4번에 어느해 서울특별시 구급통신이론 시험 점수의 시험의 점수를 평균 80점, 표준편차 10점을 가진 가우스 랜덤 변수 X라 가정할 때 시험 점수가 90점보다 높은 확률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주어진 거는 CDF가 주어졌구만. CDF가 주어졌어.
자, 그러면은 뭐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나?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면은 여기는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떤 평균 값 랜덤 변수 x 그 다음에 어떤 x 값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큐 펑션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바로 90이야. 90. 90. 그래서 90. 자, 여기는 얼마야? 10. 10 평균 편차. 여긴 편차라고 돼 있네. 랜덤 변수 x의 편차는 10이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90. 그리고 평균은 80. 자, 그러면은 Q는 1 나왔죠? 예. Q가 1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미지로 얘기하면은, 자, 이미지로 얘기합시다. 확률의 최댓값은 1이야. 그래서 최댓값은 1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게 바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요 값이 바로 이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요값은 전체 확률의 최댓값에서 1을 빼주면 된다. 그지? 그럼 요 1이 얼마로 돼 있어? 0.841. 그래서 0.841로 돼 있으니까 0.159. 그래서 15.9%가 답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지? 응? 이거 뭐라 그래? 누적. 그러니까 CDF라 그러는 거야. 그지? 확률의 최댓값은 1이야. 그래서 1에서 요거를 떼어내면 요 부분이 남는데, 요게 바로 Q 펑션의 의미가 되는 거야. 자, 5번. 보기와 같이 폭이 tau이고 높이가 a인 구형 함수로 이루어진 파형의 풀이의 변환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게 샘플링으로 준거 보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낸 거야.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T0란 얘기지. 여기는 A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 그러면은 요거의 원함수가 요 원함수를 이제 그리면 자, 여기에 이제 원함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 맨날 뭐 얘기했던 거 아닌가? 맨날 얘기했잖아. 렉탱귤러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렉탱귤러예요. 구형파예요. 도메인은 T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타우예요.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어?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이제 스케일링 된 거야.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뭐야? 저 타임 시프팅. 시간 이동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이동이 되면은 풀이의 변환에서는 이걸 그대로 써주고, 바로 고 요것만 이렇게 해준다는 거, 시간 이동성이라고 있었지. 자, 시간 이동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풀이의 변환한 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일단 풀이의 변환하면은 얘는 싱크 함수가 되고요, 그죠? 크기가 a니까 a 하나 써줘야 되겠다, 그지? 그리고 이제 요거 이렇게 넘어갈 때 스케일링이라고 있었지, 스케일링. 이런 스케일링이라고 있었어. 이 스케일링 아주 많이 쓰이는 거지, 그지? 여기서 이제 스케일링 팩터는 요 타우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타우 A가 될 거고,
여기는 타분의 1에 도메인은 F 도메인으로 가는 이런 모양이 될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식은 올라가면은 여기는 요 타우 F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샘플링 함수로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으면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F 대신에 2분의 오메가 써라. F 대신에 2분의 오메가 써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오메가 타우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이거 다 얘기했던 거야. 내가 이론 수업하면서 렉탱귤러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이고 나이든 친구들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바꾸세요. 그 얘기 몇 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처음 보는 친구는 좀 어렵겠지. 당연히 생소하잖아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혀 이거 못 맞추거나 그럴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썼지. 그러니까 그대로 썼어. 그대로 써주고 이것만 써주면요, 이게 답이겠구만, 그렇지? 그러면은 그 정답은 3번에 있는 3.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렉탱귤러 싱크로 바꾸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프리에 변환의 타임 시프팅 정도 또는 스케일링 공식 정도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낸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6번. 자, 순회 자녀 검사. 이게 우리말 번역이 순회 자녀 검사고 영어로는 그냥 CRC야, CRC. 그냥 CRC로 하세요, 그냥. CRC에서 메시지 D는 101000, 1101이고 나눗수. 아, 이게 뭐 나눗수를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참 바꿔 놓은 게 더 어렵죠, 여러분들. 그냥 생성당식 그러든가 차라리 그냥 그러면 좋은데 이게 다 어떻게 한글화 시켜 놓은 것 같아. 110101 일대 전송되는 보호 T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그러면은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여러분들이 그 써보면 101000 그다음에 1101. 자, 1101. 자, 이게 D다. 그리고 생성 당식이 뭐냐? 바로 P인데 P는 자, 110101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써 보는 거야. 이거를 여기가 이제 01234567891. 예. 처음 하는 친구들은 여기 1, 2, 3도 쓴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1이 있는 것만 이렇게 써주는 거야. 9승. 1이 있으니까 7승. 1이 있으니까 3승. 그리고 이거 이렇게. 근데 이게 사람이 하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전사는 그냥 자리 이동만 하면 순식간에 되어버린다. 자, 요거는 0, 1, 2, 3, 4, 5, X에 5, X에 4, X에 2, 1.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이제 전송을 할 때, 여기 값을 알아내라. 이런 얘기지. 그죠? 여기 값. 이해 되겠어? 그러면 이 앞에는 똑같은 거야. 앞에는 뭐 볼 거 없어. 1, 0, 1, 0, 0, 0, 1, 1, 0, 1. 이 앞에는 똑같고, 뒤에만 다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는 똑같고, 뒤에만 다른 거다. 앞에는 똑같아요. 뒤에가 다르면은 되는 거다. 여기까지 해서
그럼 여기가 이제 뭐 들어갈 거냐 하는 거는, 우선 요, 이 뒤에다가 요거에 최고창 X에 5승을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여기에 있던 게 여기로 싹 자리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곱해주는 거야. 왜 곱하는지 알겠지? 여기를 벼줘야 되겠더라. 여기는 다른 걸 넣어서 보내야 되겠더라. 응? 그러니까 앞으로 쫙 보내려면은 이걸 곱한 거야. 자, 그러면은 9승하고 5승하면은 X에 14. 요거는 X에 이거 이제 5하고 7 하면은 12, 5하고 3 하면은 X에 8, 그 다음에 5하고 2 하면 X에 7, 요거하고 요거 하면은 X에 5승.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여기로 간 거야. 여기로. 요게 여기로 이렇게 이게 들어간 부분들이 이렇게 여기 뜬 게 여기로 싹 올라갔어요. 여기는 이게 뭐라 그러지? CRC라 그러잖아. CRC. CRC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나누기다. 그래서 이 모듈로 나누기는 그냥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모듈로 나누기는 되게 간단하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자, 요거가, 자, 여기에 X에 뭐예요? 14, X에 12, X에 8, X에 7, 5. 그래서 이 목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 그지? 나머지를 여기다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나머지를. 응? 나머지. 그게 CRC야, CRC.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오, 이거 잡으려면은 얼마를 내야 되겠어요? X에 9를 집어 넣으면은, 응? 요거 9하고 5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4, 이거 하면은 10, 11. 자, 요거 하면은 이렇게 되지. 그래서 같으면 지워만 주면 되는 거야. 같으면 지워만 주면 된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은 잘 봐. 처음 친구들은 5하고 9 하면 14가 되고, 4하고 9 하면은 13이 되고, 2하고 9 하면 11이 되고, 요거 하면은 이게 되지. 응? 여기서 이제 같으면 지워요. 이렇게. 같은 거 있는지 빨리 봐. 같은 거 없죠? 응? 왜? 여기 12, 8, 7, 5, 9. 13, 11, 9니까. 그래서 써줘. 그럼 X에 13, X에 12, X에 11. 그러니까 이게 13, 12, 11, 9, X에 9, X에 8, X에 7, X에 5. 자, 이렇게 써질까? 써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잡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이제 5니까 요 13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8 정도 하면은 13이 잡히겠지? 자, 처음 하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자꾸 지워가는 거야. 되게 쉬운 거야. 조금 시간이 간다 뿐이지 이걸 뭐 여러분들이 못하거나 그럴 문제가 전혀 아닌데, 이 문제는 주관식으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데이터 통신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누가 출제해도 이런 문제는 출제를 잘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으면 지우는 거야. 이렇게 어이 같다 지우고, 그지? 또 같은 걸 찾아봐. 여기 8 하나 있네. 여기도 지워지네. 그지? 그럼 살아남은 것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일 살아남았네. X의 11, X의 10, 그 다음에 X의 9, X의 7, X의 5.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1을 잡으러 가는 거야. 그럼 X에 6승하면은 여기는 11이 되겠지. 아, 그리고 요거, 요거 하면은 10이 될 거고. 어휴, 두 마리 잡았어.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하면은 X에 8이 되고, 요거, 요거 하면은 X에 6이 돼요. 자, 그래서 지우고, 지우고. 같은 거는 자꾸 이렇게 지우고, 지울 게 9, 8, 7, 요거 없네, 이제. 그지? 9, 8, 7, 6, 5. 그러니까 9, 8, 7, 6, 5. 9, 8, 7, 6을 쓴 거야. 그 다음에 또 요거를, 이제 9승이니까 X에 4승을 때려주면은 X에 9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하면은 X에 8승도 잡히고요. 요거하고 요거 하면은 X에 6승. 요거, 요거 하면은 X에 4승. 그래서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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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서 X에 7, X5, X4, 이렇게 되나?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요거, 잡으려면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X에 7, X에 요, X에 4. 이거지? 자, 그래서 같으면 지워요, 이렇게. 자, 4, 4. 남는 거, 6, 5. 자, 요게 남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마지막이다. 여기다가, 이제 육승 잡는 거 뭐예요? 이렇게 말해주면 끝날 것 같다, 이제. 그지? 그래서 X에 육승, 그 다음에 X에 5승, 그 다음에 X에 3승,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끝이야, 이제 끝.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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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거, X3, X2, X. 요거가 CRC라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X3, 다시 얘기한다. CRC가 뭐냐? 바로, X의 3, X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써보면은, 자, 여기가 아까 5승 자리지? 맞아, 안 맞아? 5승 자리지? 여기 4승 자리는 있어, 없어? 여기. 없으니까 0 써주는 거고. 맞아요? 3승 자리는 있잖아. 그러니까 1 써주고. 또, 제곱 자리 1 써주고. 여기 자리 1 써주고. 이해돼? 마지막에 끝에는 있어, 없어? 없어요. 네. 그러면은 0 써주는 거야. 요게 답이야. 자, 이게 처음 하는 친구들, 이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척 하면 그냥 나오는 거야. 단지 이제 처음 하니까 낯설은 거야.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이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자리 이동하는 것만 까먹지 않으면 돼. 응? 그래서 이 문제 틀리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걸 안 하고 바로 그냥 나누기 들어가더라고. 그럼 틀려. 자리 이동을 시켜 놓은 다음에 나누기에서 여기다 채워주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응? 그리고 받는 사람은 뭐야? 이걸 다시 또 이 생성 방식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없으면 에러 아닌 거고 나머지가 생기면 에러가 돼서 다시 ARQ로 재송 요청을 하는 거야. ARQ로 뭐, Selective 뭐 ARQ, 고백엔 ARQ 뭐 그런 거 했잖아.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다. 전혀 어렵지 않은, 조금 뭐, 시간이 조금 가는 문제 수준이야.
자,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FM 문제네요. 아날로그 통신의 FM. FM 방송은 향후 10년 지나도 내가 보기엔 아마 방송이 되고 있을 거라고 봐. FM은 아날로그니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FM의 미래는 하이브리드로 갈 것 같아.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IP하고 결합이 된 FM. 하이브리드 FM으로 계속 존속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메시지 신호 MT는 A의 코사인 오메가 MT를 주파수 변조했을 때 변조된 반송파의 위상 편위로 가장 오른 것은 단 KF는 주파수 편위 상수다. 이렇게 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은 출제가 약간 오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바로 FM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쓴다면 자, 코사인의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KF의 M의 타우의 0에서 T까지 자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운 거 그대로 써드린 거야 지금 맞아요? 이식 기억나요? 자 이식 기억나지? 그러면은 요게 바로 위상 이게 초기 위상이고 요게 변환된 위상이니까 원래는 2파이를 넣어주는 게 이제 그 맞는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아마 그거를 좀 빼고 이런 컨셉으로 좀 접근을 한 것 같아. 2파이로 해서 FCT 플러스 KF의 0, T, M의 타우의 D 타우. 아마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물어보는 거야. 요거. 그지? 맞춰서 푼다면. 원래 이렇게 풀어야지 정상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면은 자 여기에 KF의 0, T 자 M이 뭐야? A의 코사인 오메가 MT 오메가 MT의 D 타우니까 여기를 이렇게 타우로 써주면은 되겠지. 그러면 요거 정도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산수잖아. 뭐예요? 앞으로 가? 갈 수 있어? 자, 요거 접근하면은 사인 된다는 건 다 알지. 그리고, 요, 오메가 M.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요건 앞으로 가주는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예, 정답은 4번이다.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냈어야 정상이야. 근데 이렇게 내서 이걸 물어본 정도의 문제. 하여튼 뭐 풀리는 건 다 풀릴 거야. 자, 8번. 자, 변조 신호 XT가 10에 코사인 200πt. 그러니까 XT는 10에 코사인 200에 πt. 200이 파이티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100일지 정도 뽑을 수 있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펄스 열이 서메이션 이렇게 돼 있어. DSB SC 변조하려고 한다. 이때 XT, PT에 나타나는 주파 성분으로 오른 것은 시간 영역의 고분, 주파수 영역에서는 컨볼루션 된다는 거 기억나? 시간 영역의 고분, 주파수 영역에서는 컨볼루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간 영역의 고분, 주파수 영역에서는 컨볼루션이다. 자. 뭐야? 도메인 F로 가고 맞아 안 맞아? 여기에
이렇게 가지? 자, 이렇게 가고요. 여기 크기가 FS. 여러분들 배웠을 때 올해 S로 배웠을 것 같아, 그지? FS 아마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 T, 거기에 이제 T, 요 T하고 요런 관계가 있는 거라면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억이 나야 돼. 맞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타날 거예요. 자, 쭉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씩 계속 뜰 거야. 두 개씩. 그러니까 두 개씩 계속 뜨면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 코사인은 막대기 몇 개 생긴다 그랬어. 막대기. 코사인은 막대기가 두 개 생긴다 그랬지. 막대기 두 개 생기니까, 자, 처음 하는 친구들은 빨리 개념상으로 이미지를 빨리 잡아봐. 막대기가 이렇게 양 사이드로 두 개씩 이 자리에 생기는 거 이해돼? 막대기가 양 사이드로 두 개씩 생기는 거야. 그런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하면은 바로 T가 1000분의 1, 그러면 이거 1000이고, 그 다음에 FM은 100.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 그지? 이거 어려운 거 전혀 아니야. 개념만 알으면 돼. 응?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바로 막대기 두 개 생기는 게, 응? 막대기 두 개 생기는 게 계속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지? 이해 되겠어?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초보는 좀 스터디하면서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좀 도움 좀 받으면은 아주 쉬운 문제야. 자, 9번이 이게 상당히 지금 두 조가 지금 냈는데 두 조 다 틀렸어. 응? 그래서 이건 좀 내가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래도 두 조도 뭐 보니까 비교적 잘 풀은 조 같은데 요 문제는 틀렸어. 내가 스터디 과제로 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왜 틀렸나 가만히 한번 그 스터디 과제를 내가 한번 리뷰해 보니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정확한 개념이 확립이 안 된 것 같아. 그냥 공식 정도는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은 좀 잡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이건 좀 정확한 개념 잡는 차원에서 한번 좀 얘기를 시간을 좀 먹더라도 자, 문제를 한번 잘 음미해봐. 1Mbps의 비트율을 갖는 BPSK 시스템에 대한 비트 오류확률 PB로 가장 오른 것은, 이거 가장 전형적인 문제 아니야. 수신된 파형들인 S1은 A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S2는 마이너스 A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정화 필터로 동기적으로 검출된다. 그지? 동기검파야. 진폭 A가 10mV이고 단측 잡음 전력 스펙트럼 밀도. 자, 단측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어. N0는 10에 마이너스 11 와트 퍼 헬즈이다. 신호 전력과 비트당 에너지. 비트당 에너지는 1오음의 부하에 정규화되었다. 그리고 Q펑션 주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스타디조가 틀린 거는 요 개념을 좀 헷갈린 것 같아. 응? 비트 간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응? 비트 간격이라는 거는 요 부분에 역수가 돼야 돼. 비트율분에 역수가 돼야 되는 거야. 비트 간격이잖아. 응? 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응? 이게 바로 비트당 에너지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비트 간격이 돼야지. 근데 그 비트 간격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걸 주기로 계산해 버렸어, 보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왔단 말이야. 응? 자, 그 낸 조 내가
뭐, 낸 만큼 지금 성의 표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안 낸 줄은 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럴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뭐 해주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낸조의 문제점은 그거에 있어서 이게 주기로 계산하지 말고 비트 간격인 거야. 비트 간격. 왜? 이게 바로 비트당 에너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틀리니까 그 다음 과정은 잘 맞았지만 답이 이제 조금 빗나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내가 본 분석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1메가라 그랬으니까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분의 1, 예, 이렇게 메가니까 여기는 10에 6승이지. 메가 BPS니까. 그지? 이거 올라가면은 10에 마이너스 6승. 예, 뭐, 단위는 뭐, 세크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가 이제 첫 번째 고비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를 잘 계산을 못 하는 것 같아. 이 비트당 에너지를 자꾸 공식만 갖다가 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냥 외운 공식에 적용해서 풀려고만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게 뭐지? 에너지의 정의가 뭐야? 에너지는, 자, 여러분들이 줄 퍼 세크가 뭐였었어? 기억나? 줄 퍼 세크가 와트였었지? 그러면 여기 줄은 뭐야, 그럼? 줄은 와트에다가 세크를 곱한 게 이거 아닌가? 맞아요? 이해돼? 그럼 비트당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이해를 하란 말이야. 거기 A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가 주어졌지? 그러면은 R이 1옴이 정규화됐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실오치 전력으로 하면은 얘는 볼 것도 없어요. 루트 2 제곱하면 2가 되고 A 제곱하면 A가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크가 가서 붙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했었던 거야 이거.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외운 것 같아 보니까 그 문제 푼 거 보니까. 근데 그 정도는 잘한 줘야 그래도 내가 보니까 그 정도면은 뭐 아주 뭐 잘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요게 좀 미스가 있었고, 요 개념을 공식으로 외운 것 같아. 이거는 이해를 하란 말이야. 자, 이게 뭐지? 이게 전력이야, 전력. 여러분들이 또 이게, 코일레이터, 상관기, 정화필터 해도 이렇게 나와. 응? 알겠어? 하여튼, 이걸로 해도 이렇게 나오고, 내가 이제 원천적인 개념을 얘기한 거는, 그조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얘는 2분의 자 어이 뭐야 이게 2분의 a 제곱이지, 그지? 자 a 제곱만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여기는 10에 지금 뭐야 10 밀리볼트인가 유승에 요거 제곱 이렇게 될 것 같네. 응? 그리고 t는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될 것 같네, 그지? 맞아. 이해돼? 그러면 얘는 이해. 아, 이거 개념으로 지금 푼 거야. 그냥 공식이다 그러고서 얘기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비트당 에너지다 이 얘기지.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BPSK의 Q펑션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이게 뭐야? BPSK Q펑션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응? 물론 초보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만 넣어주면은 답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지. 이거 얼마야? 10에 마이너스 11승이라고 그랬고요. 2에다가 2분의 10에 마이너스 6승. 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응? 그지?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하자. 요 개념을 좀 이해해. 자, 에너지는 전력에다가 이거 곱한 거야. 왜 이걸 곱해? 이게 비트당 에너지니까, 비트당 에너지니까 이 비트 간격이 중요한 거야. 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 간격, 비트당 에너지니까, 비트당 에너지니까, 예, 그거가, 중요한, 예, 그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이, 미안해. 이게 뭐야. 10승이 돼야 돼. 아이, 지금 정신이 없다, 지금.
쏘리 쏘리. 그래서 이거는 2에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제 이거 지워지고 그지? 큐는 이게 답이지. 아세요? 여기 이제 여기 4고 여기 6이니까 10인 거야. 여기 2분의 1분의 1 그대로 간 거고 여기 2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써주면 없어지고 요거니까 이렇게. 오케이? 어떻게 이거 되겠어? 여기 제2조인가? 제2조. 제2조 답은 얼마로 나왔냐면은 여기가 20으로 나왔더라고. 어디서 미스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빠져나간 거야. 자, 이제 좀 수정을 하세요. 10번. 자, 수신기 전체의 증폭기의 잡음지수가 F1, 이득이 G1이고 주증폭기의 잡음지수가 F2, 이득이 G2일 때 수신기의 잡음지수는, 이건 프리스의 뭐 공식, 이건 뭐 너무 유명한 뭐 기사 수준의 문제. 자, 이런 거 있었지? 응? 맞아? 이거지? 1번이네. 얘기할 것도 없지 뭐. 자,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응?